주셨다면 네. 여기서도 역전이 가능한 점수입니다. 제가 몸이 아픈 건 다 아십니까? 진짜인데. 아,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세요. 가플로그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십니다. 안 해줬어요? 투병 중에도 라면 드리고. 아, 그럼 해주셔야지 이게. 아,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는 겁니까? 전혀 그런 거 없이 공정한 점수입니다. 자, 최종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. 이 점수에 오늘의 우승자가 결정이 됩니다. 최종 점수! 정식으로 재수하겠습니다. 아니 아까는 재수. 마음을 비우셨다고. 아니. 아 재수할 겁니다. 모든 게 다 지금 불만이세요. 자, 남자의 자격, 남자 그리고 아이디어 제1탄 라면의 달인 최종 우승자는 샐러드 라면의 이인경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상금 200만 원. 이 친구도 그렇습니다. 너무 친하고 편한 친구면 조금 소홀히 하기 쉬운데 라면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맛있게 더 재밌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조금만 더 신경 씁시다. 아주 작은 차이가 큰 기쁨을 주는 다음 아이디어 기대됩니다. 꼬꼬면 파이팅! 라면 그거 얘기가 많던데요? 뭐 일이 잘 풀리면 남자 제작도 4월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. 아예 4월이라는 얘기도 그래가지고 와. 아니 우엉은 어때요? 우엉도 좀 껴주세요. 저 앞쪽 텃밭에다가는 우엉을 쫙 오십니다. 뭐 갈아입고 갈아입고 뭐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. 네, 처음 아니 하나 둘 셋을 해주세요. 한 번입니다. 하나 둘 셋. 아 좋았어.